자, 1번. 얘기가 있어요. 뭐? 뭐 넣어야지 3이 나옵니까? 뭐 넣어야지 3이 나와? 자, 이걸 찾으면 되지. 이 3은 얘예요. 아, x에다 0을 넣어야 되는구나. 3번. 자, 2번. 두 자연수가 있고요. 뭐야? n 팩토리얼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이죠. 얘가 3, 3, 6이래요. 근데 얘는 뭐야? n 팩토리얼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이게 뭐라고? 56이래. 자, 뭐 하면 돼? 변변 나누면 좋겠네요. 그럼 얘가 이렇게 없어져요. 그럼 뭐가 됩니까? 얘가 분모에 있으니까 분모 문제에다가 분분수잖아. 딱 곱해주면은 r 팩토리얼은 6이죠. 맞죠? r은 뭐야? 아, r은 3이구나. 3이 3 곱하기 6이니까 r은 3입니다. 아무데나 넣어서 빨리 구하면 되죠. 응? 자, ncr 얘를 이용해 볼까요? nc 3이 56이래. 뭐야? 대충 생각을 해봐도 되죠. n 곱하기 n-1 곱하기 n-2. 얘가 3이 3팩토리얼 56이니까 6이잖아. 맞죠? 6, 7, 8. 6, 7, 8. 아, 8이구나. 8. n은 8이구나. 6, 7, 8. 답은 4번. 자, 3번. 얘보다 큰 거? 그러면은 3 있고 여기 1이 있는데 여기 3개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잖아요. 3패. 그 다음에 1이 아니라 3, 여기 2가 있고, 여기 또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잖아요. 3패. 3이 있고, 3은 썼으니까 안 되고, 여기에 4가 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얘도 3패. 맞죠? 얘도 3패.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 아예 이제 다 썼지? 4까지? 아예 앞자리가 바뀌어주면 돼요. 얘가 4가 왔어. 여기 아무거나 와도 되죠? 4패. 아, 3패 곱하기 3. 응? 6, 3, 18. 얘는 6, 4, 24. 이렇게 해서 두개 더하면 42. 답 2번. 자, 4번. 함수, 1차 함수가 완전 주어졌고, 얘를 만족시키는 1차 함수 h. h를 어떻게 구하면 되나? hx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양쪽에, 뭐 이걸 이렇게 치워줘볼까?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고, 얘는 g, f 역함수. 이렇게 이용할게요. 그럼 얘는, 얘 어떻게 구해? 얘. 자리 바꿔줘서 하면 되는 거니까, x 더하기 3 나누기 2겠구나. 맞죠? g에다가 또 넣으세요.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얘 0을 구하는 거잖아, 얘 0. 얘 0을 구하는 거라서 빨리빨리 뭐 이렇게 해도 됐었겠어. 지금 1차 함수 얘 y제표니까, h 0을 구하는 거거든요? 여기다 0 넣어보시죠. 0. 아, g 2분의 3을 구하는 거구나. 2분의 3 넣어봐, 2분의 3. 2분의 9 빼기 1은 2분의 7. 1번. 자, 5번. 얘를 만족하는 거는요. 분모만 음수. 분모만 음수. 분자는 양수여야 돼. 얘는 양수여야 돼요. 더하기 1은 양수.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2보다 작은데. 자, 얘가 0이어도 성립하네. 분모는 0이면 안 되니까 안 되고. 얘는 0이어도 성립을 하네요. 맞지? 양쪽이 0이 되니까. 좋아요. x는 이런 범위인데, 얘는 제곱식이잖아. 그럼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지? 딱. 더하기를 해주면 얘는 다 양수. 빼기 1을 해주면 음수. 그래서 얘는 더하기를, 그냥 양수니까 더하기를 해주시고요. 얘는 빼기 붙어서 나와야 되는데, 빼기가 있으니까 더하기로 바뀌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x-1. 답 5번. 자, 6번. x의 범위가 이렇게 뭐 주어졌고, y의 범위가 뭐라고 주어졌어요? 마이너스 2부터,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2부터, 여기서부터, 뭐 6까지래요. 쭉, 요 사이에서. x의 범위는 이렇게만 있고, x의 범위는 이렇게만.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6, 2, 3, 2, 4, 6. 이렇게 있더래요. 그런데 지금 얘는 얘가 2로 묶여서 a x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 축이 어디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아, 축이 이렇게 있구나. 축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구나. 여기서 꼭지점이구나. 그런데
여기서 요 사이 범위에서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고 얘네가 역함수를 가죠. 그럼 1대1 대응이라서 여기를 가득 메워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탁 지나야 됩니다.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야 돼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1,6을 지나야 되고 마이너스 1,-2를 지나야 된다는 소리야. 넣어서 연립방정식 풀면 됩니다. 응? 어디다 넣을까? 여기다 넣을까? 마이너스 1 넣었어? 그럼 얘는 0이 되고 아이 a가 남았네? 귀찮게.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 네, 식 하나가 나왔고요. 네, 1 넣어보세요. 1. 3a 더하기 b는 u. 3a 더하기 b는 u. 자, 이거 연립하면 되죠. 여기서 이거 빼면 4a는 8, a는 2, b는 0. 더하면 2. 자, 7번 3,4,5,6,7에서 3,4,5,6,7로 가야 돼요. 3,4,5,6,7. 또 3,4,5,6,7로 가야 되는데, 잘 봐. 연속된 두 수의 함수값은 연속된 두 수의 함수값은요, 이렇게 연속된 수일 수도 있고, 색깔 다 다르게 봐야지. 이렇게 연속된 두 수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연속된 두 수일 수도 있고, 뭐 마지막으로 이렇게 연속된 두 수일 수도 있는데 걔네들의 곱이 짝수래. 그럼 짝수를 무조건 포함을 해야 돼요. 여기 짝수는 이렇게 두 개뿐이야. 근데 네모금이 나왔지. 그러면 여기 골고루 들어가 줘야 돼. 사실 3이 만약에 4로 가죠? 어? 3이 4로 가. 그러면은 요 밑에 있는 놈들 봐봐. 3이 4로 갔어. 그러면 얘도 연속된 수 곱이려면은 3이 4로 갔기 때문에 또 얘도 짝수로 둘중 하나 가져가야 되거든? 얘네가 둘 중에 짝수로 하나 가져가면 요 밑에 있는 놈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여기 두 개, 두 개에서 여기 가운데 이 겹치는 얘 놈이 짝수. 짝수로 가야 돼.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그리고 여기 겹치는 놈이 이렇게 짝수로 가야 돼. 아, 4랑 6은 이렇게 짝수. 얘네들이 짝수로 가야만 연속된 두 수의 곱이 다 짝수라는 것을 만족시킬 수가 있구나라는 걸 알고 쟤네 갖다 집어넣어주면 돼요. 뭐 어디로 가든지 간에 뭐 크기는 비교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끝났어. 얘네들은 끝났고요. 얘네들로 갈 거야. 얘네들도 끝났어.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아무렇게나 가도 돼. 그러면 3과 5는 어디로 가면은 가장 좋을까요? 클까요? 7과 5. 그래서 이거 두개 더하면 12예요. 답은 4번. 자, 8번. 그래프가 3, 4분면을 지나도록 정수 K의 최소값. 정수 K의 또 최소값이야. 정수 최소값. 뭐 일단은 얘 점근선은요. 점근선은 x는 2분의 1, y는 2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제일 중요한 놈끼리의 비 2로 가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쟤를 정리를 하면은 y는 뭐 x-2분의 1 더하기 2가 이렇게 나올 거고 위에 뭐가 있을 텐데. 쟤네들의,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대충 그려볼게. X가 2분의 1이고요. Y가 이렇게 2가 있어요. 그럼 얘가 3, 4분면을 지나도록. 얘가 음수면은 절대 안 지나. 양수면은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양수면은 이런 모양이 될 건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또안 지나. Y절편이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되면 되죠. Y절편이 음수가 되게끔 K값을 조정을 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x를 0을 넣으면 00, 마이너스 1 더하기 k가 음수여야 되는구나. 0이어도 안 되죠? 1 더하기 k는 양수여야 되는구나. k는 -1보다 커야 되는구나. 그중에서 가장 작은 최소값 정수는 0. 자, 9번 함수가 있어요. 두 점근선의 교점과 AP 길이의 최소값. 점근선이 이렇게 있을 때요. 점근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그려진다고 한다면 요 점과 어디에서 가장 작을까요? 이 최소값을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대충 요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x-1, 2, x-1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x-1, 3 더하기 2가 되는데요. 사실 얘네가
요 점이 1,1이 1,2잖아. 그 얘는 이런 거고. 그냥 얘네들을 참 평행이동을 딱 해가지고 평행이동을 해서 쭉, 쭉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쭉 해서 쭉, 쭉 이렇게 해주면 아 얘는 x분의 3이고 얘는 그냥 x축 y축이에요. 그래서 원점과 예점 사이의 최솟값을 찾는 거랑 똑같습니다. 나는 그냥 그렇게 할게요. 얘가 왜냐면 더 간단하거든, 식이. 그럼 최솟값 어떻게 찾죠? 얘가 웬 굉장히 대칭이기 때문에 이 최소는 y는 x랑 대칭이라서 얘 만나는 점의 좌표가 바로 얘 연립방정식 해서 요 점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지. 아, 여기가 루트 3이구나. 아,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구나. 루트 3이야. 루트 3, 루트 3. 여기는 1대 1대 루트이니까 루트 6. 자, 10번. AB가 다섯 명이 이제 앉을 건데 AB가 같은 줄에 좌석해서 이웃해. 아, AB가 커플이야, 커플. 근데 AB가 이쪽 편에 앉을 수도 있고 이쪽 편에 앉을 수도 있고요. 맞죠? 이 의자에 앉을 수도 있고 이 의자에 앉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앉았다고 했을 때 자리가 이렇게 앉든지 이렇게 앉든지 아, 얘도 곱하기 2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AB가 여기 앉든지 BA가 여기 앉든지 곱하기 2를 해주세요. AB가 여기 앉았다면 나머지 네 자리가 있죠. 네 자리가 있는데 3명이 앉아야 돼. 3명이. 3명이 앉는 경우의 수는 다 독립적인 어떤 자리잖아. 맞죠? 그래서 4팩이에요. 4팩. 맞죠? 4팩. 그러니까 4, 3, 2인데 내가 빈자리도 그냥 하나라고 쳐줬어. 그냥 공석. 그래서 4, 3이에요. 4, 3, 2. 4, 3이라고 하든지 나는 4팩의 의미를 둬도 돼. 나는 빈자리를 하나의 의미를 뒀으니까 빈자리도 하나의 의미를 둘 수가 있죠. 그래서 2가 지금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곱해져서 여기다가 8을 곱해주면 됩니다. 24 곱하기 8, 응? 8, 4, 32, 1, 9, 2. 답은 3번. 자, 11번. 1, 2, 3, 4, 5, 6. 이렇게 있어요. 써볼까? 1, 2, 3, 4, 5, 6. 이게 X예요. 얘에서 Y로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냐면, 1, 2, 4, 5, 1, 2, 4, 5, 10, 25. 자, 근데, 어떤 거세 개를 곱했을 때, 출력값들 세 개를 곱했을 때 쟤네가 돼야 돼. 아, 그룹 지어주자. 자, 그룹 지어줍시다. 어떻게? 5가 두개 있네? 여기 속에 5가 하나가 있어서 이렇게 두 개가 있죠? 무조건 얘 붙어야 돼. 근데 2가 하나가 있고, 얘는 2가 없지. 그래서, 아, 얘랑 붙어야 돼. 결국에, 얘가 한 그룹이고요. 나머지가 두 그룹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1, 2, 3이, 잘 봐. 1, 2, 3, 4, 5, 6이, 1, 2, 3이 이런 데로 가든지, 4, 5, 6이 이런 데로 가든지, 혹은 1, 2, 3이 이 빨간색으로 가든지, 4, 5, 6 빨간색으로 가서 나머지를 맞춰주고, 이렇게 그룹 지어서 이제 가면 돼요. 1대1 대응으로. 그러면은 얘네가 1, 4, 2, 5로 갔을 때 300개만큼 갈 수가 있고, 그럼 얘는 나머지로 가니까 또 300개예요. 맞죠? 근데 얘네가 1, 4, 5가 아니라 2, 5, 10으로 갈 때가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겠죠? 응? 이렇게 있는데, 지금 나라는 조건을 우리가 체크를 안 했어. 사실, 4가 더 커야 된대. 아니, 그냥 아무렇게나 줬을 때, 얘가 크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 아니, 그러면은, 얘가 클때 생기는 거나, 얘가 클때 생기는 거나, 개수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1과 4가 너무나 대칭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누기 해주면 됩니다. 땅땅. 그래서, 지금 66에 36이에요. 얘 곱하기 얘는 36. 답은 3번. 자, 12번. 서로 다른 5개 바구니에 빨간 공 4개와 파란 공 6개를 모두 넣는데 바구니가 5개가 있어요. A 바구니, B 바구니, C 바구니, D 바구니, E 바구니가 있어. 그런데 빨간 공 4개와 파란 공 6개를 모두 넣는데 빨간 공은 2개 이상을 넣을 수가 없대. 그러면은 하나씩만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4개밖에 없어. 얘들아, 4개밖에 없어. 그럼 비어있는 게 하나잖아. 비어있는 거 고르는 경우의 수 곱하기 이제 5 하면 되죠. 비어있는 경우. 비어있는 거. 얘가 비었어요. 얘가 비었어요. 얘가 비었어요. 얘가 일단은 나는 그렇게 해결했고 각 바구니 공은 1개 이상 3개 이하. 아, 1개 이상이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파란 거 무조건 하나 집어넣고 시작을 해야 되네요. 하나 무조건 집어넣고 시작을 하자. 그럼 남은 게 5개야. 남은 게 5개인데 2개 더 추가로 넣을 수가 있어요. 남은 게 5개인데 2개 더 추가로 넣을 수가 있어. 2개까지. 그냥 하나씩만 다 배분해 봅시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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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하나. 맞죠? 그냥 다 놓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떤 놈 하나가 두 개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놈 하나가 두 개를 갖는 경우. 그렇게 되면은 두 개, 한 개, 한 개, 한 개만 넣을 수 있어. 하나는 비어 있네. 어떤 놈두 개가 두 개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분을 시켜줄 수가 있어. 알겠죠? 그럼 얘는 하나씩 딱 넣으니까 그럼 한 가지고요. 얘는 지금 다섯 개 중에 네 개를 뽑아. 다섯 개 중에 네 개를 뽑아. 넣을 거네 개. 그 중에서 두개 넣을 놈을 고르세요. 두개 넣을 놈. 네개 중에서 두개 넣을 놈을 하나만 넣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4를 곱하면 되고.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뽑으세요. 파란 공 넣을 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를 넣을 놈 찾으면 되죠? 3. 아니면 두 개를 넣을 놈. 세개 중에 두 개를 뽑거나 세개 중에 한 개를 뽑거나. 뭐 똑같지. 자, 얘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곱하기 5.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계산합시다. 30. 5, 4, 20. 예. 뭐예요? 55? 51? 5, 5, 5, 25. 2, 5, 5. 답은 2번. 자, 13번. 10 이하의 자연수. 8부터 20 이하의 자연수. 겹치는 곳이 있네요. A가 어떻게 있냐면, B가 이렇게 있고, 아, 겹치는 곳은 8부터 12. 자, 겹치는 곳은요, 8부터 12, 즉, 1부터 7까지 여기에 있고, 얘는 7개. 7개, 얘는 5개. 맞죠? 그 다음에 13부터 20. 얘는 그럼 8개인가요? 8개 이렇게 있어. 자, 그런데 X라는 놈은요, 여기 안에서만 고를 수가 있어. 근데 여기 안에서 골라가지고, 얘까지 다 합집합했더니 15가 되더래. 근데 B의 원소의 개수가 뭐야? 13개잖아. 얘가 13개. 맞지? 13개가 돼. 그럼 이 중에서 그냥 두 개만 뽑아도 되고요. 맞지? 그럼 이 중에서 다 뽑아야 되네. 아,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일단은 얘가 15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두 개를 무조건, 이쪽에서 두 개? 15개가 돼야 되니까 이쪽에서 두 개를 뽑아야 돼요. 무조건 두개 있어야 돼, 얘 중에서. 봐봐. 뭐라고? X 속에서는요, 7개 중에 두 개를 무조건 뽑아서 이거 중에 두 개는 있어야. 여기 중에 두 개만 있어도 합집합이면 15개야. 근데 두개 있고, 요 교집합은, 요놈의 이 교집합은 있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죠? 있으면은 뭐 겹쳐서 있으니까, 겹쳐서 있으니까 뭐 전체 개수의 15개가 이제 있는 거지. 여기서 두 개가 있고, 여기서 뭐 5개가 다 있어 봤자, 어차피 교집합은 여기 안에 포함되니까, 다 해서 15개 만족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얘 부분집합의 개수가 뭐지? 5개니까 2의 5승. 아, 이거의 부분집합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무조건 이거 두 개는 필수. 근데 A는, X는 여기 안에서 이제 결정되는 거니까요. 얘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서 얘를 곱하면 됩니다. 맞죠? 여기 중에서 두 개는 무조건 뽑아. 안 뽑으면 16개 될수 없어. 두개 뽑고, 여기서는 하나가 있다. 5개가 있다. 맞지? 두 개가 포함되든,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가 두개 플러스 뭐세 개, 뭐 다섯 개든, 뭐 어찌됐건 이쪽에서 다 되는 겁니다. 좋았어. 그러면 얘는 7, 3, 21 곱하기 32는 뭡니까? 32, 64, 672, 672, 4번. 자, 14번. 제 그래프 위로 움직이는 점 P와 얘를 움직이는 점.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놓고 생각을 할게요. 자, 봐봐요. 이렇게 있고, X가 이렇게 있어. 맞죠?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볼까? 이렇게 있고, 다른 걸 그리면, 여기서 뭐 대칭적으로, 뭐 이런 모양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는 뭐 이런 모양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 위에 점에서 여기까지, 중점? 중점. 뭐 여기서 가장 짧은 점은 여기 뭐 요쯤이겠지. 굉장히 대칭적으로 있기 때문에. 잘 봐. 가장, 여기가 가장 붙어 있는 점 위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붙어 있는 점. 그러면 Y는 X, 마이너스 X를 이렇게 쭉 그리면은 요 점이 일단은 가장 짧을 것 같아요. 맞죠? 이 중점, 여기 중점 보이죠? 이 점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의 중점이 여기고, 요 거리가 지금 요만큼인데, 요 중점과 요 직선 사이 거리.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쭉 그었어요. 여기 중점. 아, 이게 지금 현재 가장 짧겠지? 어디에서의 중점보다 가장 짧을 거야. 왜? 우리는 원점 사이의 거리에서의 최소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가 가장 짧죠. 맞죠? 뭐 이런 게 가장 짧진 않을 것 같죠?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게더 길잖아. 그래서 만약에 이걸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요. 만약에 요것도 반, 요것도 반, 요것도 반 했으면 뭐 이런 모양이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렇지, 이런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 거리, 이 점, 여기서부터 이 거리, 요 중점은 요 선, 요쪽 편에 존재하게 될것 같습니다. 맞죠? 요 점, 요점 사이에 뭐 어떻게 딱 해서 요 중점, 요쪽 편에 있어. 가장 짧은 거리가 요만큼인데, 여기 그 가운데 이 중점을 이렇게 찍어버렸거든. 그래서 다른 점은 더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요쪽 편에 존재하게 돼 있을 거고, 우리는 원점과 이 중점 사이의 최소값을 찾는 거니까 우리는 이 점의 위치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맞죠? 이 점이 가장 짧게 되겠지. 원점과 여기까지는. 그러면 또 요쪽 편에도 있지. 요쪽 편에도. 요쪽 편에도 얘와 얘 이렇게 있는데, 원점? 일단 만나는 점 빨리 찾아서 이거와의 이거의 중점이 뭡니까? 이거와의 이거의 중점 빨리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얘네들 x좌표를 빨리 찾읍시다. 어떻게 찾을까요? 마이너스 x죠? 얘가 뭐랑 만나야 돼? 는 마이너스 얘랑 만나는 점 어떻게 되지? 땅땅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네요. x제곱은 4니까. 아, 너희들 여기 요 만나는 점 여기가 여기가 2고요. 좀 그림을 좀잘못 그렸어. 요 만나는 점이 이쪽이 2고요. 그다음에 이쪽 편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얘랑 만나는 점은 얘는 마이너스 x는 x 빼기 1. 아, 2분의 1이구나, 얘는. 그럼 얘가 얘 중점, 요 x좌표는 뭐지? 두개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거고요. 얘네들, 어딨어 또? 얘랑 요 원점. 원점이 아니라 2랑 2분의 1의 요 중점. 중점, 얘 좌표는 뭐야? 2분의 1이랑 2랑 더해서 2분의 5니까 4분의 5구나. 아, 그러면은 요 거리가 이 거리보다 훨씬 기네요. 가장 짧은 점은 요 길이야, 요 길이. 근데 여기는 어떻게? 1대 1대 루트 2잖아요. 여기가 4분의 3이죠? 4분의 3 곱하기 루트 2. 4분의 3 곱하기 루트 2가 여기 있어서 답은 1번. 자, 이렇게 찾아내는 게 좋겠습니다. 자, 15번. 그래프가 이렇게 됐고 방정식이구나, 얘. 그러면은 fx를 라지 x로 이렇게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치환. 그럼 f 라지 x는 x 도대체 얘랑 같아지려면 이 x가 뭐여야 돼? 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라지 x 라지 여기 라지 x라고 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럼 라지 x가 2분의 1이랑 2가 되면 되는구나. 아, 라지 x가 이 방정식의 근은 라지 x가 답이 두 개가 있는데 2분의 1이랑 2가 되면 되는구나. 즉 fx가 얘가 fx잖아. 2분의 1이거나 2면 되는구나. fx가 언제 2분의 1이 될까요? 2분의 1에다가 선 그으세요. 여기 뭐야? 2분의 1이죠. 맞죠? 요거랑 만나는 점. 그 다음에 딱 해서 여기가 딱 반이야. 근데 여기는 또 반이니까. 응? 요게 반이니까 얘는 반에 반이니까 여기는 4분의 1이고, 아, 얘는 4분의 5야. 다음, 언제 2가 되죠? 언제 2가 되죠? x에다가 2를 넣었을 때 2가 돼요. 얘네를 싹다 더하는 게 모든 근의 합이죠. 그러면 4분의 2 더하기 5 더하기 8. 4분의 15. 답은 5번. 자, 16번. 여기가 이렇게 붙었어. 얘는 지금 현재 이런 모양의 그래프예요. 맞죠? 이 x좌표는 뭐야? 이 x좌표는 마이너스 1이고요. 괜찮죠? k값에 따라서 어디서 위아래로 이제 왔다 갔다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제 그래프를 좀 살짝 그려놓고 한번 합시다. 자, 우리가 아는 데까지 좀 그려놔 보자. 했더니, 일단은 fx가 얘가 어떻게 써지냐면 마이너스 이거거든? 이런 건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일단은 여기 어디선가 시작을 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맞죠? 그 다음에 k값이 양수일 때는 어떻게 되나? k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어디서 시작하는지 그좀 개형이 좀 달라져. 그래서 k가 양수일 때를 한번 해볼게요. k가 양수일 때는 k가 양수일 때 얘는 여기가 또 1이죠. 여기가 또 1이야. gx를 그릴 때 이게 좀 필요한데. 그러면 k가 양수일 때는
이런 모양으로 어떻게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네. 맞죠?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이렇게 양수일 때는. 괜찮아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는선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지. 음수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시작을 해야 돼. 이런 데서. 이런 데서. 그럼 K가 양수일 때는? 아, K가 어디 있어, K가? 마이너스 K잖아, 마이너스 K. 그러면 이만큼 길이가 딱 같아지는 요만큼이 지금 마이너스 K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해요, 여기서. 맞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지금 안 만나는 것 같아. 맞지? 어? 안 만나는 것 같아. 왜냐면 지금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한칸 차이거든. 한칸 차이, 한칸 차이. 왜? 얘가 1이라서. 이게 벌어진 정도로 알려주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한칸 차이란 말이야. 한칸 차이야. 어? 한칸 차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좀 볼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보자. 마이너스를 넣으면요.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K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K야.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얘네가 어떻게 좀 만날 수가 있을까요? 어? 마이너스 K. 얘가 같아질 수가 있어? 마이너스를 넣었잖아. 마이너스를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맞죠?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K가 얘보다 더 작아질 수가 있어? 작아질 수가 있어? 마이너스 K보다 더 작아질 수가 있어? 그러면 2K 2분의 1이에요. K는 4분의 1보다 작으면 또 작아질 수가 있나 봐. 어머나. 맞죠? K가 양수 중에서 4분의 1보다 작으면 작아질 수 있나 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정수 K 값이네, 정수 K 값. 아, 정수 K 값이기 때문에 0보다 큰 거, 만약에 이제 K가 1부터 이제 가능할 텐데, 1에서는 작아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얘는 안 만난다. 안 만난다. 0개. 됐죠? 다음. 이게 하나 끝났어? K가 0일 때를 한번 해볼게요. K가 0일 때. K가 0일 때는 어떻게? 그냥 그대로 그리면 되잖아. 여기 한칸 짜리니까 이렇게 그리고요. 그럴듯하게 이렇게 그리고요. K야, 너는 여기서 시작이지? 아, 0일 때는 한개 만나는구나. 맞죠? 한 개. 0일 때는 무조건 한 개를 만나요. 그 다음에 K가 만약에 음수일 때. K가 음수일 때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가 K야. 여기가 K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K가 돼요. 여기가 K가 돼서, 당당당당당 쭉 그림이 이렇게 되고, 당당당당당 여기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가잖아. 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점근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에서 하나를 만나네. 아, 얘도 한 개에서 만나요. 됐죠? K가 양수일 때는 안 만나는데, K가 0이나 음수일 때는 한 개를 만난다. 뭐가? 여기가. 그러면 개수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얘가 하나를 만족해야 돼? 얘가 하나를 만족해야 돼? 이 중에서 다른 것들은 다 0이고, 하나만 0 이하여야 돼요. 하나만 0 이하여야 돼. 하나만 0 이하여야 돼. 다른 것들은 양수여야 돼요. 다른 것들은 양수. 얘네들이 더 크잖아. 얘네들은 양수여야 돼. 얘만 0이어야 되겠네. 그럼 K는 2면 되겠다. 됐죠? 답은 5번. 자, 17번. 6개 영역, 5개 또는 일부를 칠하래. 일부 또는 전부. 근데 중복이 가능하대요. 근데 이웃하는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해야 돼. 그런데 지금 봐봐. C가 인접하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 그래서 5개 다 칠해야 돼. 5개 다 칠할 거야. 그럼 가장 주요한 C부터 한번 채워볼게요. C. 그 다음 뭐 채우냐면, 뭐 여기가 좀 독특하니까 F를 칠해볼게요. F. 그 다음 옆으로 이렇게 돌아갑시다. D, B, H라고, E는 굉장히 독립적으로, 쟤는 F의 영향만 미치기 때문에, E는 맨 마지막에 F랑 다른 색을 칠할 거야. 자, 그럼 C는 뭘 칠할 수가 있어? 1, 2, 3, 4, 5. 다 칠할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는 곱하기 5야. 일단. 곱하기 5입니다. 맞지? 얘 해갖고 곱하기 5할 거야. 자, 첫 번째 1번 칠했어요. 1번 색깔. 1번부터 5번까지 색깔 있다고 합시다. 1번이 있으니까 얘는 1번과만 다르면 돼. 1번과만 다르면 돼. 그럼 뭐지? 2, 3, 4, 5 이렇게 칠할 수가 있어. 2, 3, 4, 5. 맞죠? 2, 3, 4, 5. 그럼 1번, 2번 칠했어? 얘가 1번, 2번 칠했어. 그럼 두 인접하죠? 1, 2번 빼고 3, 4, 5. 얘는
3, 4, 5. 1, 3, 5, 7에서 또 3개. 1, 3 빼고, 1, 4, 7에서 또 3개. 또 얘에서 또 3개. 아, 얘는 어차피 요거 해가지고, 얘 해가지고, 또다 똑같은 구조구나. 곱하기 4 합시다. 자, 좋아요. 그 다음에 3번을 했어. 아, 지금 1번, 2번, 3번 했는데, 이렇게 칠해졌잖아. 그럼 CD. C와 D. 지금 얘는 얘랑만 다르면 돼. C와 D. 뭐라고? B를 채울 건데, C랑 얘랑만 다르면 되거든요. B를 채우기 위해서는 B는 C와 D만 다르면 돼. C와 D, B는. 그러면은 1, 3번과 다른 걸 칠해야 되니까 몇 가지가 나와요? 3개가 나와요. 3개를 한번 써볼게요. 조심스럽게. 1, 3이니까 2도 되고요. 3은 안 되고 4, 5가 이렇게 나옵니다. 4는요? 4는요? 또 3개가 나오겠지. 똑같은 관계인 것 같아요. 맞죠? 1번과 4번 빼고 2, 3, 4는 이거 두 개랑 다른 게 나와야 되니까 2, 3, 5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얘는요, 5번은요, 얘와 다른가, 1번, 5번, 2, 3, 4가 나오면 되는 거네. 뭐 이런 관계가 나오는데 잘 봅시다. 어찌됐건 지금 똑같은 이렇게 세 개의 관계가 나와요. 그래서, 뭔가 하나는 뭐 겹칠, 얘랑만 아닌 것만 지금 나오는 거니까 똑같은 관계라서 내가 지금 요거, 요 파란색, 요거 하나만 가지고 붙잡고 한 다음에 곱하기 3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한번 봅시다. 얘네 똑같은 관계예요. 자, A를 채우는데 A 너 어떻게 채울까? 이걸로 채우자. A는요, CFB랑 연관되어 있어. 자, CFB랑 다른 색깔 칠해야 돼. 1, 2, 만약에 2번은 겹쳤네? 1, 2, 3개인데 두 개가 아니야.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거는 기본 문제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런 거 색깔 칠하는 거. 여기 색깔은 여기랑 같아도 되는 거지? 그런 것들. 여기 색깔은 여기랑 같아도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랑 좀 비슷한데. 얘랑 같기 때문에, 아, 색깔 여기 몇 가지 종류가 나와? 이렇게 겹치는 게 있으면. 얘랑 얘 중에서 겹치는 게 저렇게 있으면 몇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응? 세 가지가 나올 수가 있네. 세 가지가. 1, 2가 있으니까 3, 4, 5가 이렇게 있고. 1, 2, 4! 안 되니까 두 가지만 있고. 1, 2, 5! 얘도 두 가지가 있어. 나머지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구조가 다르잖아. 세 개, 두 개, 두개 다섯, 일곱 개야. 아, 이만큼이 일곱 개구나. 곱하기 그냥 7 합시다. 이렇게. 그 다음 것도 이렇게 겹치는 게 있어요. 하나가 1, 2, 5, 1, 2, 3, 1, 2, 5. 이렇게 하나만. 1, 2. 이게 겹치는 게 하나만 있어. 그래서 안 되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경우고요. 그래서 일곱 가지라고 우리가 세주고. 그 다음에 다 칠했는데 얘는 뭐랑만 다르면 돼? F랑만 다르면 되니까 곱하기 4를 해주면 되죠. 얘를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자, 5, 4, 20, 60, 6, 7에 42. 42, 420에 4를 곱하면 8, 4, 1, 6, 8, 9. 됐죠? 자, 18번. 10명의 학생에게 서로 다른 네 종의 초콜릿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였다. 각 초콜릿을 택하는 학생 수가 모두 달라야 돼. 초콜릿 종류가 A, B, C, D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한 명이 선택할 수 있고, 얘는 또다 달라야 되니까 두 명이 선택할 수 있고, 세 명이 선택할 수 있고, 네 명. 아, 1, 2, 3, 4번, 세, 네 명이 선택을 해야 되구나. 근데 얘네가 자리를 바꿔서 선택하는 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냥 4팩 하면 되고요. 근데 이게 지금 누군지 모르잖아. 맞죠? 얘네들이. 지금 학생 수를, 학생 10명을 지금 이렇게 분류를 해야 돼. D를 선택하는 거, C를 선택하는 거, B를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4명, 3명, 2명, 1명으로 분류를 해야 돼요. 분할을 해야 되는 거지, 분할. 그러면 10명 중에서 뭉칠 4명을 뽑는 경우에서 나머지 6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에서 또 나머지 3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경우에서 그한명 나머지는 한 명은 외톨이. 이 경우의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렇게 그룹이 이루어져 있으면 4팩을 해버리면은 다 이제 경우가 모든 경우가 나오지.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해요? 10, 9, 8, 7, 4, 3, 2, 6, 5, 4, 3, 2, 3, 얘 3이고, 땅, 땅. 곱하, 열심히 뭐 빼주죠. 아니고, 여기 3이 6 이렇게 없애주고, 얘랑 8 없애줬습니다. 20, 9, 7에 63. 그러면은, 1, 2, 6, 0, 0. 1, 2, 6, 0, 0에다가 24를 곱해주면 됩니다. 아유, 크네. 6, 4, 24. 0, 5, 2, 5인가요?
12, 3, 0, 2, 4, 0, 0. 302, 4, 0, 0. 자, 19번. 무리함수가 있어요.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오직 한 점에서 만나야 돼. 자, 얘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됩니까? 자,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있는데 뭐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응? 이렇게 그려지는데 K가 싹 올라왔어. K가 싹 올라와가지고 정확히 한번 여기쯤에 이렇게 됐을 때 어? 여기가 2고요. 뭐 이렇게 됐을 때 딱 해서 이렇게 딱 접하게 하면은 이거에 어? 딱 역함수도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하나 딱 만나죠. 어? 이렇게 딱 하나 만나게 돼요. 접하는 경우가 있어. 맞죠?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 더 올라가 봐요. 쭉쭉쭉쭉 더 올라가서 만약에 어? 여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얘가 이런 모양이 됐어? 그럼 얘는 이런 모양이 돼서 두 개의 점에서 만나요? 근데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뭐 이런 모양이 됐어? 그러면 얘는 뭐 이런 모양이 돼가지고 여기서 한 점에서만 만나. 맞죠? K가 더 올라가도 돼. 어? 언제보다? 여기. 여기가 어디지? 2,2를 지나는 것보다 더 올라가도 돼. 2,2를 지나는 데가 어디야? 2,2. K가 2일 때잖아? 아, K는 2보다 클 때 한 점에서 이런 식으로 만나고요. 그 다음에 접할 때는 이렇게 접할 때 여기서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접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X는 루트 X-2 더하기 K에 이제 방식을 풀 거예요. 네? 루트 X-2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은 X-2 X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1 X 더하기 K제곱 더하기 2는 0. 이거에 한 배씩 D는 4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 빼기 4K제곱 마이너스 8은 0이 돼야 되는 것이 0이. 그렇죠?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뚱뚱 4K는 넘어가라. 7K는 4분의 7. 아, K는 4분의 7 또는 K는 2보다 클 때 우리는 한 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그지? 자, 20번. 저 포물선이 있고요. 직선이 있어. A는 양수래. 증가하는 함수예요. 근데, 아, 얘가 이쪽으로 쏙 들어가네?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은 F를 딱 그려보면 1,1, 1,1 여기를 지나가고 뭐 이런 모양이 이렇게 쭉 나와. 이런 모양이 쭉 나오더래. 자, 그래서 쭉 좀 작게 그릴까 그랬나? 좀 작게 그릴게요. 1,1 2, 3, 4 쯤에서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올라가요. 맞죠? 포물선이니까 대칭적으로 여기가 1이에요. 여기 1이고 좋아. 그 다음에 실수 T에 대해서 요 세 칸 사이의 범위, 만약에 T가 주어졌어. 이 세 칸 사이의 범위에서 얘의 최소값을 ACT라고 했을 때 최소값이야. T가 정해졌을 때 그 뒤로 세 칸 사이의 범위에서 얘의 최소값이야. 그러면 잘 봐. 나는 여기다가 얘를 한번 그릴 거예요. 알았을 좀 그릴게요. 자, 나는 GX를 그릴 건데 봐봐. 이게 X축이고요. 이게 GX축이야. 그래서 이렇게 직선을 옆으로 해서 그려서 얘를 일단 집어넣어 버릴 거야. FGX잖아. 바로 나오는 값을 일단 싹 집어넣을 거거든. 근데 지금 T가 여기 사이에서는 T가 여기 사이에서는 모든 값을 다 가질 때 최소값이 1이래요. 그럼 여기서 나온 값이 여기를 반드시 포함해야 돼. 어디서? 마이너스 3이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옆으로 볼 거니까 옆으로 쓸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1, 2, 3 이렇게 나와요. 근데 T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마이너스 3이라고 정해졌다. 그럼 요만큼이지. T가 마이너스 2라고 정했어. 그럼 여기 사이에서 이 직선은 여기를 무조건 지나가야 요 1을 우리가 최종값이 여기서 이제 나와서 최종값이 요 1이 등장을 하는 거잖아. 요 1이 요 1이에요. 그렇죠? 한 군데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3에서 여기 세 칸 다 하면 여기를 무조건 지나가야 되고. 근데 0이 때 T가 0일 때는 또 어떻게 돼? T가 0일 때는 또 0인 순간에서는 0인 순간에서 0부터 3까지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쭉 해서 요 사이의 범위에서 여길 또 지나가야 된다고. 어? 여기 사이에서 다 여길 지나가야 돼.
그렇다는 것은 지금 잘 봐. 무조건 지금 여기를 지나가야 되게 생겼어요. 여기를 t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할 때 얘는 항상 지나잖아. 그러면 얘는 항상 지나요. 맞죠? 그럼 얘가 여기를 지나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직선이 이런 식으로 여기를 지났어요. 직선이 양수니까 올라가서 여기를 지났어. 여기를 지났어. 그럼 t가 여기 있을 때는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여기 사이를 못 지나가. 맞죠? 만약에 여기를 지났어. 그러면 여기를 지났어. 그럼 이쪽에서는 못 지나가. 그래서 여기를 무조건 지나가야 되게 생겼어요. 여기를 지나야 돼. 직선은. 어찌됐건 간에 여기를 지나가게 생겨먹은 직선이어야 돼. 맞죠? 그러면 t가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어떤 수를 가질 때도 여기를 지나니까 요거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t가 1일 때는 10이야? 1 어딨어? t. 여기가 1부터 4까지일 때. 그러면은 지금 범위가 t가 1인 순간이잖아요. t가 1인 순간. t가 1인 순간이면 1부터 4까지야. 아, x가 1부터 4까지. 요 사이 범위에서의 최소값은 여기서 어떤 직선이 어딘가를 지날 텐데요. 여기서 바로 너 올라갔어. 그거는 10이래. 아, 언제 얘가 10이 되죠? 언제? 언제 10이 됩니까? 사실 나는 되게 쉽게 알아. 여기서 몇칸 떨어졌을 때냐면 이미 한칸 올라갔고 여기서 세칸 떨어져 있으면 9거든요. 3의 제곱이니까. 여기서 세칸 떨어지면 한칸 올라가 있어서 이거야. 그러면 1이고 여기가 4야. 4를 넣었으면은 저게 10이 돼요. 4를 넣으면 10이구나, 4. 4를 넣었을 때 10이 되는구나, 이 4. 여기 4라고 합시다. 그럼 4. 얘가 딱 지나가야 돼요. 요 사이에서 모든 함수가 여기를 지나가는데 더큰걸 지나가지? 그러면은 더큰 수가 나와. 하지만은 최소한 이게 가장 작다고 그랬잖아. 이게 가장 작으니까 요 앞에 값을 가지면 안 돼요. 요 앞에 값을 가지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야 돼. 아, 그렇다는 것은? 아, 이 점을 지나가야 되는구나. 직선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지나야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잖아. 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 이후에 그 높은 곳을 갔지.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나가죠? 여기 중간을 이렇게 지나가지? 중간을 지나가면은 여기 요런 값들 있잖아. 요런 값들이 이렇게 와서 더 작은 값을 가져. 최소값이 10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얘는 0,1이고 뭐 설명을 처음부터 하려고 하니까 힘든데 나는 쉽게 했어, 그냥. 하도 익숙해서. 너희들도 익숙하면 되게 쉽습니다. 자, 이 방식이 그냥 1,4. 눈에 보기도 좋고. 그럼 기울기가 뭐야? 한 칸인데 세칸 올라갔으니까 3이에요. 기울기는 3이고 y좌표는 1이죠. 그래서 3이 6 더하기 1, 7이에요. 좋습니다. 합성함수 이렇게 다루는 거 연습합시다. 자, 21번. 뭡니까? x에서 y로의 다음 함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1대1 함수라고 한다. 원래는 이렇게 주어져 있죠. 만약에 두 수가 다르면 교과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어요. 출력값도 다르다. 입력값이 다르면 출력값도 다르다. 근데 얘 대우를 써놨구나. 대우. 이거의 부정? 그러면 얘 부정을 쓰면 되지. 아, 얘는 출력값이 같으면 입력값이 같아야 된다. 어떤 두 원소에 대해서. 그래서 얘는 요게 답이고요.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얘가 1대1 대응임을 보이래? 그럼 위에 거 이용합시다. 일단은, 1대1 대응. 자, 일단은 지금 보면은 사실 그래프로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3x-1이에요. 여기 -1이고. 그럼 이렇게 그려질 거야. 아, 모든 x값에 대해서 지금 하나의 y값이 이렇게 배치돼요. 이렇게 있을 때도 하나지만 이렇게 있을 때도 하나잖아. 무조건 한 값을 가져요. 다 x값이 다 다르고. 그리고 아, 치역이 실수 전체죠. 공역도 실수 전체인데 치역도 실수 전체인가 봐요. 여기서 뭐 공역 치역 모두 실수 전체인데 나올 수 있는 값도 그 함수값도 실수 전체 값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걸 써주면 될것 같아요. 앞에서 봤던 거 x1은 x2이면 넣으세요. 3x1-1은 3x2-1이면 땅땅 3x1은 x2 약분해서 빼고 약분해서 이다. 아, 이거이면 이거이다. 그리고 치역도 실수 전체 집합이다. 그래서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22번. 함수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 다음에 몇번 합성 함수 해야 자기 자신이 나오니?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이두 번째에서 두번한 거, 세번한 거, 몇번한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다 구할 거야. 자,
아니, 두번한거 구할 거야. 어떻게? 잘 봐. 2. 여기 자리 빼기 1. 2. 여기 자리. 근데 여기다 이제 x를 넣을 거라고. 어? 뭐라고? 2x를 넣을 거라고. 2x-1. 2x. 그냥 뭐좀 정리를 해주지 뭐. 맞죠? 탕탕. 탕탕. 됐죠? 네, 분모 문제에다 x를 곱했어. 분모 문제에다 x를 이렇게 곱해서 그러면 얘는 2x-1 빼기 x가 되고요. 얘는요. 2x-1이 돼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주면 x 빼기 1, 2x 빼기 1이 바로 얘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 다른 색깔로 그냥 해볼까? 세 번째는 뭐예요? 아이고, 세 번째. 어떻게? 뭐, 얘에다 얘를 집어넣든, 얘에다 얘를 집어넣든 하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 그냥. X자리에다가 이렇게 비워두고 쭉 썼게. 썼어. 그럼 여기다가 얘를 또 집어넣읍시다. 2x-1 나누기 2x, 2x-1 나누기 2x 이렇게 나눠서 또 열심히 계산을 차근차근 해줍시다. 똥띵. 분모 문제에다가 이번에 2x를 곱해줘야 되나 봐요. 2x. 맞지? 2x를 곱해줘야 돼. 여기 있으니까. 그럼 2x-1-2x. 2x를 곱해줬으면 4x-2. 2x를 곱해줬죠? 마이너스 2x. 됐죠? 땅똥. 그러면 얘는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네. 이게 세 번째. 아, 귀찮아. 자, 네 번째. 이번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네 번째까지면 보통 세 번째에서 많이 나오는데. 자, 네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요. 또 얘를 써. 그냥. 어딨어? 얘 파란색으로 써. 마이너스 1. 이번엔 한 번만 넣으면 되네. 2중 마이너스 2.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어? EX 마이너스 1. EX를 집어넣어. 똥띵. 분모 문제에다 x를 곱해줘. 마이너스 x. E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EX. 땅땅. 아, 나왔어. 나왔어. 자, 네 번째 나왔어. 네 번째. M은 4구나. 됐죠? M은 4.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얘를 한번 해봅시다. 쭉쭉쭉쭉쭉 곱해서 2를 넣었더니 제가 나온대. 그러면은 하나 fx부터 차근차근 한번 넣어볼게요. fx야, 어딨니? fx. EX-1 했고요. 곱하기 그 다음 X 빼기 1 EX 빼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EX 빼기 1 곱하기 X 곱하기 땅땅땅. 근데 여기까지가 지금 한 세트라서 여기까지 곱하면 뭐가 나오는지를 좀 볼게요. 땅땅땅 있지만 자, 땅땅땅 또 여기다가 2를 한번 넣어야죠. 2. 2를 넣어서 계산 한번 해볼까요? 2. 4분의 3. 그 다음에 2를 넣었어. 여기 3이고 2를 넣었어. 1. 3분의 1. 얘는요. 2를 넣었어.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자, 여기까지 곱했을 때 4분의 1. 얘가 안 나오죠? 여기까지 곱했을 때 뭐가 나와? 마이너스 8분의 1. 여기다가 2를 곱해서 또. 2를 넣었어. 아, 얘랑 이렇게 약분이 되고, 아, 여기까지 곱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1이 튀어나오는구나. 이한 세트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1이 튀어나오는구나. 사실 뭐 약분이 되는 게좀 있어가지고 쭉, 찡, 쭉, 찡, 찡, 쭉, 마이너스 4분의 1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됐더래. 그럼 뒤로 몇번 곱해야 돼? 64가 나와야 돼. 두 세트를 곱했어. 두 세트. 계속해서 두 세트를 곱했더니 16분의 1이 나오겠네요. 16분의 1. 두 세트. 다 해서 8개를 곱했어. 그 다음에 또세 세트 곱하면 64분의 1이 나오는데, 두 세트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 한번 좀 봅시다. 64분의 1이 아니잖아.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아홉 번째 나오네. 맞지? 얘가 8개 곱했을 때 16분의 1이 나왔고, 그 다음 하나 더 곱했을 때 나오네. K는 9이구나. 9개를 그 다음은 나오지가 않아. 그 다음 뭐, 이렇게 했어? 그 다음은 3분의 1이 됐고, 그 다음은 또 마이너스 1분의 1인데 또 다시 마이너스 1배가 되니까, 그 다음 또 4분의 1 되니까 절대 그 이후로 나오지가 않아. 이때만 나와. 8번째까지 하고, 그 다음 하나만 더 곱해줬을 때. 9입니다. 됐죠? 다 해봐야 되는 거.